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광고창 안 뜨게 하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3단계에 걸쳐서 완벽하게 지우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는 컴맹도 할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디스크 성능과 용량에 따라 검사 시간이 달라지는데,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구글 검색창에서 MZK라고 검색하신 후에 첫 번째 게시물을 클릭해 줄게요. 5초 정도 기다리시면 다운로드 창이 나타날 겁니다. 일단 바탕화면 쪽에 받아줄게요. 한번 쓰고 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창은 닫고요. 윈도우를 안전 모드에서 다시 시작해 줄게요. 여러분께서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는 표준 모드라고 부르고요. 안전 모드란 것은 윈도우를 부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파일만 실행하는 겁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전원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문제 해결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시작 설정을 클릭하고 나서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키보드에서 숫자 4를 눌러주시면 윈도우가 안전모드에서 부팅됩니다. 안전모드에서 부팅이 되면 배경이 이렇게 검게 표시가 되는데, 검사를 마치고 나서 윈도우를 재시작하면 윈도우가 다시 표준 모드로 부팅이 되면서 원래 있던 화면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안전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 로그인 창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비밀번호를 몰라서 로그인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원 버튼 모양을 눌러서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시면 원래 사용하시던 윈도우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럼 광고창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어 줄게요. 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멀웨어 제로의 풀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이 파일은 지워버릴 거고요. 압축을 푼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멀 제로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start.bash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start란 글씨만 보이시는 분은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실행. 얘를 클릭해 주고요. 다시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검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검사 중에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모니터 화면이 빨갛게 바뀔 거고요.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파란색이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연두색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께 전체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요. 빠른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메모장이 열리면서 검사 결과가 나타나요. 이제 메모장을 닫고 나서 검사하는 데 사용했던 이 폴더는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검사 결과 로그 파일도 지워줄게요. 내 PC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로컬 디스크 C 안으로 가보면 quarantine underbar mz란 폴더가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고 delete를 눌러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 폴더를 닫고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시면 윈도우가 표준 모드에서 부팅이 될 거예요.